Nice Game TV.여러분은 코어장전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은밀한 게임에서 시즌2 첫 번째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시작해서 직접 게임 들어가 보기 전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사전에 코어장전 선수한테 궁금한 좀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질문들 같이 보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여기 LOL 뉴스에 보시면은 시즌2 코어장전 편에 이렇게 네 질문을 했고 최초에 원딜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맞아. 원딜이요? 네. 저는 옛날부터 네. 원딜만 한 것도 있고 아발론 때부터 게다가 넘어오고 나서도 그냥 한 가지만 해야 빨리 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실력 늘려고. 그래서 원딜을 계속했다. 네. 질문 좀 중복되는 거는 건너뛰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짧게 해볼게요. 네. 이즈 피바라기 트포 대 인피 팬덴. 전 둘 다 안 가요. 이즈는 네, 그럼? 저는 지금은 그냥 트포랑 몰락한 네. 왕의 검. 아 트포랑 몰락한 네. 아까 왜 좋은지는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네. 그 뭐 쓰면서 빠지든 아니면 쓸어 들어가든 이게 가능하다. 네. 잘 때 잠 옷 입고 자나요? 이거 뭔가요? 이거 뭘 입나요? 그냥 잡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건웅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프로라는 건 좀 달라요. 아 그건 다르다. 건웅 선수 사실은 되게 막 못한다 많이들 뭐라 그러잖아요. 실제 상대할 때는 가끔 한 번씩 던지는데 그렇게 던지는 건 맞고 가끔 에 맞아요. 네. 네, 가끔 던지시긴 하는데 그냥 실력이 좋아요. 어 그래도 좋다. 실력만은 좋아요. 네 트위치 예 네. 루나네 허리케인인데 유령 무이 루나네 허리케인은 그냥 가지 마세요. 아 안 좋은 템이다. 네 뭐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그냥 원딜은 네 한 명을 빨리 녹여야 돼요. 근데 아. 크리티컬이 없으면 루나네 허리케인은 크리티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좋은 편이 아. 아니에요. 여러 명 때릴 욕심 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템에 가인이 좋을까 헤르메스 10m가 좋을까? 아까 제가 헤르메스 10m 한번 가고 가인을 네. 한번 갔는데요. 네네. 딜량, 상황 따라. 예, 네, 상황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아나면 이미 게임이 끝날 네, 경우면 그럴 것 같으면 헤르메스 10m. 헤르메스 가는 게 낫다. 네, 죽어도 버텨줄 수 있는. 네. 아마추어 원딜 3대장 트롤킴 있게 코어 장전 네. 인프 그리고 그 프레이 네. 코어 장전 네. 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학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잘 열심히 하진 못했어요. 지금 연락 주세요. 네. 수능 끝났습니다. 현재 불크레 휠 이 당시엔 좋았는데 지금 패치 후로는 안 좋다. 패치 후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드레이븐 드레이븐요? 네. 글쎄요, 저 드레이븐 하면 전 라인전 짤짤이만 좋지. 엄청 고수분이 하면 좋은데 네. 이게 뭐 카운터 치기도 쉽고요. 아 어떤 카운터? 그냥 저는 드레이븐이 있으면은 네. 아까 울프 선수가 하기로 한 자르반 서포 같은 거 아~ 그런 거 한 번에 파고들면은 레오나 자르반 아 붙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에 좀 그런 단점이 명확하다. 신짜오 판테온. 네. 트페 이런 거 할 때. 보파계 조합인 거죠? 진짜 판테온이. 네네. 아 보파계 둘이서 보았을 때. 보파계 조합을 몇 번 상대해 봤는데. 네. 자기가 파괴 당하던데요? 아 그냥. 예, 별로 안 써요 생각보다. 아, 그냥 평범하게 쫄지 말고 해라. 네. 그게 저런 보파계 근접 조합은 파고들거든요. 네. 미니언 속에 숨어 있으면 돼요. 미니언이랑 미니언. 같이 싸우면은 어떻게 지겠어요? 미니언 얼마 안 쓰는데. 미니언을 이용해라. OP 캐릭이 미니언인데. 서풍. 서풍은 쓰레기 팀이 아니라 원딜 팀이 아니에요, 그냥. 아, 쓰레기 팀이 아니라 원딜 팀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뉴메타 서포트. 베이가 말파했지. 저는 서포터를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네. 저거 당연히 봤어요. 근데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점이 있으니까 안 쓰겠죠. 확실히. 깜짝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한 번씩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르블랑 서포터 이런 네.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우리가 발렸고요. 서포트 못 한다고 하면. 서포시 못한 거랑 아까 서포시 나간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아까 한 것 은밀한 개인 교수 2부를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개인 교수 2부를 보시면 6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라그님. 네. 원딜에게 반사신경이 필요한가요? 밖에서 이제 웃음소리 들려요. 반사신경이 네. 중요하죠. 그게 피해야 되니까. 네. 스태틱 대 팬덴.
저는 팬덴. 애쉬는 팬 스태틱. 애쉬는 스태틱. 네, 돈템 가야 되니까요. 돈템 가야 되니까. 네, 나머지 나머지는 팬덴이요. 압도적이에요. 토끼 인간 아젤키버 렌미잭스 발라모글리스 서포트를 만났을 때. 아, 토끼 인간님이랑 아젤키버님 소라카를 제가 싫어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렌미잭스 발라모글리스 공격적인 서포트 좋아요. 아, 이건 두 분은 좋다. 네. 초보자한테 추천할 만한 원딜. 어, 강하게 크시고 싶으면은 그냥 바로스를 하셔도 되고. 예. 네. 아니면 이즈리얼 같은 거가 이즈리얼이 생존하기도 좋고. 이즈리얼이 Q를 Q가 모든 스킬이 논타깃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하기는 좋을 거예요. 아, 연습하기는 좋다. 네. 웅 선수 얘기는 아까 했고 시즌 3 마나무네 시비르. 저는 마나무네라는 템 자체를 네. 딜로스가 너무 심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저거 여신의 눈물에다가 그렇게 갔는데 라인저에서 모털 안 털린다. 그러면 상대보다 실력이 압도적인 거예요. 뭔 템을 가도 이긴다 그럼. 네, 그 아예 없는 스킬이거든요. 네, 네. 없는 템이니까. 아, 효율이 나오기 누라마나 나올 때까지. 탈진 정화 방어막 이런 거 혹시 방어막 혹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셨나요? 방어막도 가끔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점화를 너무 좋아해요. 정화 점화가 네 이그나이트를 너무 좋아해요. 스틱 밴드는 있었고 무라마나는 아닌다 하셨고 프로스트의 본라인.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근데 해보곤 싶어요. 그 약간 도전 정신이 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네. 매드라이프 상대로 만나볼 때 아까 어떤 게 어려웠다? 그냥 막타를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먹으러 가면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럼 못 먹어요. 그럼 결국 못 네. 먹게 된다. 네. 바루스 네. 말씀드렸었고 바루스 안 쓰는 건 생존력 문제도 있죠? 있다는 거. 원딜을 연습할 수 있는 챔프 연습법 이즈리얼 아까 말씀했죠. 추천하셨고 이즈리얼 괜찮을 것 같아요. 트리! 초중반 약한 거에 해결 방안. 킬을 많이 먹던지 네. 그냥 아예 52분 게임을 가면 돼요. 아, 그 52분이 왜 52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어, 이상하게 묘하게 두 분 두 게임에서 겹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유령 무예가 최고다? 그렇죠. 이분 답을 써놓으셨네요. 어, 왕론 흡혈에 이분도 물어봤네요. 어, 제가 박는 거죠. 좋으니까. 하나 정도가 좋다. 네. 그레이브즈와 미스포츠. 선 야만의 몽둥이. 선 야만의 몽둥이 어떤가요? 근데 그레이브즈랑 미스포츠는 좋아요. 아, 그럼 미스포츠는? 네. 그럼 야만의 몽둥이까지 올린 다음에 네. 7의 양날 도끼를 바로 가야 돼? 아니면 BF 같은 걸 들고 나중에 바로, 올려야 돼? 바로 가는 게 나아요. 바로? 네. 양날 도끼 옵션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네. 이즈리얼 얼어붙은 건틀리 이것도 딜로스가 너무 심해요. 딜로스가 너무 심하다. 아, 얼른 어, 프로로 데뷔하기 기원합니다. 서머너 점화 전멸 클렌지. 어, 방어막 생겼잖아요. 네, 네 그거 쓰세요. 쓸 수는 있다. 네. 수치는 방어막이 조금 높아요. 네. 원딜 연습은 어떻게 하나 열심히.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나요. 트위치. 트위치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스탯이 나쁘다곤 해도 그렇게 야간 편도 아니에요. 네. 이건 트위치는 약간 바로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이게 그 독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스택 쌓아서 터뜨리는 것도 그렇고 네, 비슷한 캐릭터인데 저는 비슷하니까 그냥 바우스 하려고. 어, 그럼 굳이 비슷하면 굳이 트위치를 할 이유가 없다. 네. 네. 솔로 큐에서 네. 안 빼고 그냥 뒤로 빼는 원딜 그냥 안 때리고. 아 그럼 그냥 못하는 원딜인데 뭐 어쩌겠나요. 오케이 그건 그냥 무시. 네. 본인과 프로 원딜 간의 실력 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직은 좀 그 제가 팀 게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그 정교한 면에서 좀 떨어지겠죠. 아 전체 어떤 판 뭐 이런 면에서. 저를 데려가면 저는 금방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싸요. 네. 지금 쌉니다 여러분. 싸는 것만 없어지면 돼요. 네. 지금 가격 저렴할 때 네. 빨리 키우시면 됩니다. 제일 버거웠던 거는 매드라이프다. 네. 네. 사거리 짧은 원딜 레오나 서폿이 힘들다. 저게 레오 사거리 짧은 원딜인가요? 그레이브스 트리스타나. 글쎄요. 그냥 시비르 뭐 짧은 애들. 네, 시비르를 한번 해보시면은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블리츠 상대로 좋은 원딜. 아까 전에 무슨 원딜이었죠? 미스포츠 나면은 블리츠 장인도 못 당기더라고요. 블리츠도 네. 그리고 튕긴다. 네. 뭐 이즈리얼 이런 게 아무래도 보통 무난하나요? 네, 이즈리얼이랑 시비르가 좋아요. 네. 실제로 상대하게. 스태틱은 메시용, 루나넬 케인 가지마, 네. 석궁 원딜템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경기 한번. 세 번째 경기 제일 하고 싶은 건 메시. 메시 할까? 메시. 아니. 트롤인가요? 아니면 그게 가능성이 좀 있나요? 트롤인데. 예, 일단 정리할게. 일단 트롤이에요. 네. 근데 강해요. 아. 근데
트롤인데 강하다. 이건 시작하자마자 게임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아예 미드에도 특패 이런 거. 아, 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미드에 특패. 근데 맨날 특패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어렵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서치를 돌리고 네.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뭐 픽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딜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장 많이 쓰시는 원딜이니까 네. 시리얼이나 뭐 11이나 왜 뭐, 초대를도 안 받죠? 방송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나 봐요. 네. 다운까지 받으세요. 빠져들어가지고 네 울프 선수 삐진 건가요? 울프 선수 삐졌나요? 왜 안 들어오죠? 없네요. 아 왔네요. 네 초대됐습니다. 갑시다. 자르반 서포트. 자르반 서포트 좋은가요? 저는 예전부터 자르반은 사실 서포트이 더 좋다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르반 서포트 하신대요. 자르반 서포트가 잘 맞는 건? 코르키 이즈리얼. 코르키랑 이즈리얼?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자르반 가둬버려요. 네. 11일 같은 건 때리지도 못해요. 아 짧아서? 네. 아. 바로서 괜찮고요. 기니까. 캐릭터가 얇아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낮에는 드립 보고 뽑나요 선수를? 가두면 그러니까 사거리 길고 좀 때리기 편한 거. 네. 코르키는 뭐 아주 좋죠 그런 거에서. 가둬놓고 그냥 폭딜하는 그 데는. 인광탄이랑. 네. 그 뭐죠? 게틀링건. 게틀링건. 너무 좋아요. 그래놓고 두두두두두두. 제가 코르키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즈리얼. 이즈리얼. 최근에 좀 천상계에서의 원딜 픽은 추세가 어떤가요? 좀 궁금하네요. 요즘에요. 예전에 이즈 필벤이었고. 네. 요즘에 이즈리얼 많이 나오고요. 네. 그레이브즈 많이 하시고. 미스포춘도 대회 영향인지 많이 나오시고요. 케이틀린. 케이틀린. 네. 아, 좀 개인적으로 케이틀린이 저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는 하기도 어렵고 상대하기도 어렵고요. 네,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아까 고정현 선수는 이야기 들으니까 케이틀린 뭐 쉽다 막 그러셔 가지고 무조건 바로스 하면. 네. 진짜 배우고 싶. 아, 바로스로 쉽나요? 바로스로는 할 만해요. 사거리도 크게 차이 안 나요. 75 차이 나나? 그러긴 한데 이가 그 뭐죠, 이거? 오염된 돼지. 오염된 네. 돼지. 그거 쏘면서 싸우면은 할만해요. 아 아까처럼 그.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제일 큰 팁은 평타를 네. 어떻게든 맞춘 다음에 그게 데미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써서 지속적으로 좀 딜교환을 네. 우유를. 평타를 치고 넣으면은 네.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요 세 개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쿨타임이라도 돌려야죠. 저 그거 한 대 때리려고 들어가다가 세 대 맞고 제가 손 잡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되게 유익한 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케이틀린 누누 막 케이틀린 아, 정말 세죠. 그거. 네. 아무튼 저 케이틀린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이게 세구나 해서 했더니 저는 또 당황해가지고 점수가 그냥.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좀 아 시작됐네요. 예,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됐네요. 거절. 네. 제가 동수 형에 이어서 은밀한 개인 기술을 위해서 제 점수를 불태웠습니다. 아. 어차피 금방금방 오르는 점수대이긴 한데 빗돌 전설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붙여서. 아 떴네요. 네. 대전 기록 보면요. 뭐 많이 이기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 예. 보면은 싸고 뭐 초가스 정글 뭐 신지드 탑 이런 거는 이기고. 네. 어? 아 많이 지워졌는데 밑에는 다 원딜이었는데 네. 이게 원딜 한 거는 다 싸신 네. 이거 완전 진짜 아 이거 그건가요? 인생 게임 돈 인생에서 제일 망했던 아 네. 얼마나 거의, 망하셨으면 거의 그 정도였고 이즈리얼도 망했고요. 코그모도 망했는데 이긴 건가요? 코그모는 이거 어떻게 이겼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이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질까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신지대에서 템 보세요. 그거 완전히 트롤. 근데 완전 아 그래요 완전 이렇게 이기는데 슈퍼캐리 했거든요. 열받아서 빵 터졌다가 망하고 아 저도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 통계를 보면 되겠구나. 네. 바로 지금 보시면 승률이 좋은데요 이거는. 코그모는 괜찮고 바로스도 그냥 뭐 그냥 그렇고 케이틀린 보여달라는 게 이유가 있으신데 아 케이틀린 진짜 하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예전에 아, 베인도 뭐 그냥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오히려 은교 준비하려고 원딜 막 네. 원딜만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는 네. 골고루 승률이 좋았었어요 다 패가 아. 없었는데 오 근데 네. 원딜로 점수 올린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미스포춘 이긴 게 더 많은데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겼는데 네. 아, 요 며칠 사이에 요즘에 패가 생긴 거구나 네
참 오늘 해서 빨리 원딜 좀. 아 근데 원딜이 재밌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원딜을 싫어하는 이유는 CS 먹는 게 전 너무 귀찮아요 사실은. 다른 포지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미드 같은 거 그냥 스킬로 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아. 막. 근데 원딜은 진짜 막 요거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게 그게 되게 귀찮은데 템을 갖춘 뒤에 교전은 원딜이 사실은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네. 상대 스킬 읽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딜을 좋아하는데 아, 요즘 캐시템으로 네. CS 그냥 대신 먹어주는 아, 자 오토 CS 오토 CS 이런 거 저도 사야겠네요. 네. CS 잘 못 먹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 원딜 프로 게이머 중에서 네. 와 이 선수 이거는 내가 좀 진짜 배우고 싶다 따라잡고 싶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거 좀 많긴 한데 네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저는 제가 코르키를 잘 못 해요. 스코어 선수의 코르키. 아 코르키 스코어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대선 특집으로 네. 그 롤 통령을 뽑는다 저희끼리 이제 쭉 네. 북치고 장구치고 아, 하는 그 방송 있는데 네. 아, 누구한테 원딜 이걸 들어가면 나오지 않나요? 아 그게 내 투표가 아. 끝나가지고 아 누구한테인지는 아 프레이 선수한테 원딜 프레이 네. 근데 스코어가 저희가 물론 갑자기 방송에서 막 너무 띄운 감이 네. 있긴 해서 별로 공식력 없는 투표긴 하지만은 스코어가 네. 있는데 아 코르키가 확실히 코르키도 사실은 엄청 높은 당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근데 좀 그래도 라인전 하나로는 최강이에요 거의. 라인전 자체는 궁이 6을 찍고 나면은 네. 그 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코르키의 딜이 세다. 단점도 있긴 하거든요. 좀 녹아요 잘. 아 오히려 코르키도 물렸을 때는. 네. 자 설치됐습니다. 게임 들어가 볼게요. 오 2픽 5픽이네요 계속. 약간 1픽 분이 그거였나요? 신짜오였나요? 그런 거 같은데요. 어 4픽이 서포터밖에 못하네요. 아 안 됐는데. 듀오라고 저희 어 양보 좀 방송 중이에요. 여기 아니면 다치 하시던지요. 전 좋거든요. 샤코 리신 1픽 정글. 어, 오 바이. 바이. 뭐죠? 저거 뭔 캐릭터?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이걸 좀 읽어봐야겠네요. 아 스킬을 아직 몰라서. 네. 돌진형 챔프예요. 네. 어 시간. 스킬 쓰면 이제 쉴드 파이트 같은 거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스킬을 쓰면은 생기는 거고 응급부 스킬 이거 바루스 Q 같은 거 모아서 아. 이걸 앞으로 슝 오면 죽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찌그러뜨리기는 그 세 번 때릴 때마다 네 둘 뭐 원딜 근접형 원딜인가요? 베인의 네 근접형이에요. 아, 원딜 아니에요 그냥 근접 네, 원딜 스킬들을 네. 이거는 아, 평타의 오닛으로 다음에 저기 아. 뒤에 데미지를 주는 기동타격. 이거는 순간 CC 다 무시하면서 그냥 말파이트공이네요. 네 개인 근데 그러면 말파이트를 하지 왜 이걸 할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럼 이즈룰로 피하면 되겠네요. 어 신짜오가 또 나왔네. 아, 세컨으로 아. 오신 건가요? 상대가 카직스의 초가스. 아 저거 힘드네요. 카직스 어떤가요? 카직스는 그냥 이거 가면 아니야. 카직스는 네. 원딜이나 뭐 피체력이 낮은 그런 캐릭터 입장에서는 네. 지옥이에요 그냥. 어 폴짝폴짝. 네. 4픽이 미드. 3픽이 탑. 은 어. 웨이크고. 그렇죠. 탑가 오 조합 좋은데요? 네 괜찮네요. 자라반 서포트 하겠죠? 본 라인이 안 나왔네요 상대가. 나도 부캐로. 돈이 없잖아. 빠른 계약이 필요하네요. 네. 아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네 돈이 없네요. 아쉽네요. 난진에서 빨리 지원을 해주셔야. 아이디 200. 50판. 어 자이라. 자이라 서포 상대하는 거 어떻게 이번에 좀 하향을 당했는데. 전 그래도 무서워요. 어. 아 조합이 세네요. 자이라 리포. 자라반해야 되겠네요. 리포 상대로는 좋다. 아 잘 하겠죠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자이라니까. 조합은 뭔가 안정감도 있고 좋은 거 같은데요. 사이트 있어요 저희도. 근데 여기는 좀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함량을 저격 바이나 카리스나 초가스가 좀 원딜이 고생할 수 있는. 네. 왜 이런 조합만 나오죠? 이럴 때면 그래도 이즈리얼이 좋겠죠? 네. 이즈리얼 같은 생기는 게. 로딩 끝났더니 아주부 매드라이프 아주부 웅. 어 그러려나요? 어쨌든 둘 다 명예로운 적인데요? 네. 오펜 21로 저게 좋아요. 지금 루니랑 마스터리는 아까 라인전에서 자이라가 마담이 세기 때문에 네. 기본 맞아. 오 스브스님이네요. 스브스랑 스브스님이랑 호로님이랑 호로. 그다음에 호로가 서포트로 엑스페션님. 엑스펜션도 있고요. 프로가 몇 명이죠? 세 명. 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뭐 평소에 다 만나는 네, 그렇죠. 상대들인데 이겨야죠. 스브스 대 코어장전. 코어장전. 이기면 날 데려가. 스브스 또 NLB. 아, 그런가요? 네. 확정이에요? 확정이죠. 팀오피 확정입니다. 저도 NLB 하고 싶네요. 예선 뭐 아예 안 나왔어요. 네, 아예 학교 때문에. 아, 수능 때문에. 11억. 바이가 일단은 좀 변수일 텐데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아직. 네, 바이한테 찍힐 것 같긴 한데. 낭비할 시간 없어. 역시나 손도란 가고요. 아 손도란이. 손도란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도 네. 물량 먹을 일도 없고 그냥 이게 기본 지속 효과가 너무 좋아요. 맞았을 때 먹을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서포트 전문 유저의 쉔데 바이 네. 연습. 아.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자르반 서포트는 뭐 필살기 따로 없나요? 네, 뭐 2렙 때부터 뭐 할 수 있는 캐릭터라서. 라인 사업 하고 싶다고? 알았어. 한번 찔러보시고. 정신 나간 카직스. 없네요. 한번 하고. 오, 없네요. 오, 이시. 저 잡겠는데요? 잡았어. 쉔 살고. 쉔 살았고. 오, 킬 먹었어. 카직스도. 잡았고 난리 났는데? 좋아, 이긴다 드디어. 나를 내려가. 오신! 야! 와, 서포트 유저! 자, 집에 가야지. 와, 서포트 전문 유저의 매서운 갱킹! 좋아요. 템 뭐 사나, 이럴 때? 신발 가야죠. 아, 신발. 도란인데 포션까지 있어. 어. 도란 신발 포션. 카잭스가 길을 먹었고요. 아, 그럼 미스포. 아, 이거 다 뺐으면은 저희가 좀. 별로 많은 이득 못 봤을 텐데. 한명 잡으려고 다 들어오셔서 그러니까요. 약간 무리를 하시네요. 누가 킬 제일 많이 먹었죠 우리는? 라이즈요. 좋네요. 라이즈 닌탑. 라이즈 좋아요. 카직스 상대로. 라이즈가 닌탑이 나왔어. 자르발 롱소드. 자, 두 라인이 만날 때쯤 간다. 거기다가 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시도 엄청 빠르고 신발에 있으니까 합류도 빠르고요. 라인에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요. 아 이거 라인 파괴용 아이템이었는데.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된다? 네, 2레벨이 엄청 중요해요. 자르반 특히. 아 2레벨을 그러니까 라인을 뭐 당기고 밀고 자시고 간에 네, 근데 빨리 미니언을 정리해서 2레벨을 찍어야 된다. 저분들이 리시를 안 했는지 너무 빠르네요. 저기 아마 죽고 부활하고 어쩌고 하느라 그냥 리시 안 하고 왔나 봐요. 조심하라고. 2레벨. 어 그냥 바로 전멸. 물량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가면 돼요. 와 이렇게 되면 미스포춘이. 아이고 못 맞춘다. 블리츠 회장님.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이게 바뀌었는데요? 어? 어? 와 이거 뭐죠? 무슨 의도야 실수지. 아니 이제 실수지. 어디서 약을 팔아. 어? 갑니다 근데?